자, 우선은 구름이, 배추, 현주님, 그리고 여기 아토미하고 아타니 현주님, 안녕하세요. 지금 아토미가 저 기저귀 바꿔주는 게 싫어서 그런지 굉장히 막 저기 몸에 손 닿는 걸 싫어하더라고요. 지금 나오라 그래도 지금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요. 그래서 우선은 지금 밥을 챙겨주기 전에 조금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더 가져야 될것 같고, 아탄이는 나오려고 저한테 올라오는데 아토미가 못 가게 막아요, 막. 예, 좀 그런 게 조금 있고요. 그리고 뭐 배추는 이제 여기 자주 오니까 큰 문제 없고. 구름이 또 어디 갔을까요? 아, 구름이 저기 앞쪽으로 이동하네요. 아무튼 저기 어차피 날씨가 지금 아침인데도 많이 더운 상태니까 아이들은 이제 저기 배추하고 구름이도 좀 이따 바로 실내로 들어가긴 할 겁니다, 다시. 예, 이렇게 아침 소식 전해드려요. 그리고 이거,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아토미하고 아타니가 호텔링이 처음이라고 하셨었잖아요. 이게 호텔링 처음 온 아이들은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러니까 뭐, 저렇게 바깥에 나오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,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, 이제 그건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